코로나19에 대응하는 광진구 1년의 기록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시를 안내해드릴 아나운서 우지민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코로나19에 맞선 광진구의 여러 노력들, 그 기록을 지금부터 월별로 저와 함께 관람해 보시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됩니다. 이에 광진구는 김선갑 광진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8개 실무반으로 진행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운영체계에 돌입했으며 감염증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했습니다. 1월 30일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2월부터 광진구는 본격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김선갑 구청장은 집단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와 직접 만나 방역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다중이용 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 체계를 강화했고 또 유관 기관 등 90여 개 단체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 민, 관, 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학 내 임시 선별 진료소 설치, 귀국 유학생에 대한 2차 검진 및 1:1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3월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는데요. 이에 광진구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수송버스를 운행해 구청 앞 하차와 동시에 진단에서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했으며 공제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국민 안심 면마스크를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광진구는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해 1년간 무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면제하는 광진형 긴급운영자금 지원, 피해 규모가 큰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방역활동 행정지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진형 행복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니 다시 시작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광진구는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와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했습니다. 또 민관 합동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을 개최해 지역사회 2, 3차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광진구는 각종 시설 방문 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했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한 위생적인 업소는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광진구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또 인파가 많이 몰리는 광진구 마세거리 4곳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점검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긴장이 풀릴 수 있는 8월. 광진구는 어떻게 전 국민 대상으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을까요? 구는 관내 카페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을 때가 9월이었죠. 광진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를 배부했으며 감염병 취약계층 예측을 위한 마이크로 지리 정보를 제작해 찾아가는 보건소 등 맞춤형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10월 추석에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차분한 명절 분위기였는데요. 관내 296개의 종교시설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종교시설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더 빨랐던 11월,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전국민 대상 메시지 발표를 통해 광진구 확진자 현황 및 방역체계를 소개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밤 9시 이후엔 서울 멈춤. 서울 시민 모두가 신데렐라가 되어야 했던 낯설었던 12월.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조속한 대응이 중요했는데요. 광진구는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및 실질적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 들어서는 아차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출입 통제 안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했으며 또 최근에는 헌팅포차 관련한 집단 감염 확산 위험을 막고자 구민 대상 호소문을 발표하고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지금까지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갈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많은 혼란을 안겨주었죠. 이게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죠. 남의 일 같았고 정작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피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내가 조금 더 내 개인 위생에 신경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위 사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고 업무에 지장도 있고 직장 동료들한테 뭐 미안하고 내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전에 내가 손을 한번 닦았으면은 두 번, 세 번 닦고 항상 그 위생에 신경 써야 되겠다. 평상시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렇게 직접 구에서 와주셔가지고 뭐 검사도 받게 해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앰뷸런스도 와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면서도 그게 참 구청분들에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당대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저 부분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를 확진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전파가 없게끔 역학을 해서 차단을 했고 열심히 했죠. 그런 것들이 보람이죠. 최전선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하지만 문의 전화가 왔었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지난 1년의 기록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혁신을 거듭하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광진구 1년의 기록 전시를 보러 와주신 관람객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맞기 전까지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안심은 돼요. 우리가 또 건강해야 우리 시설에 계시는 또 어르신도 같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으로 왔어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고생하고 또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했는데 백신이 접종됨으로 인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희망이 크죠.